용인 고기동에서는 산사태 피해도 심각합니다. 주민들이 계속해서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현장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이곳도 취재기자 연결해 현장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김효승 기자. 네,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의 산사태 피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흙탕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고요. 흙탕물과 돌로 인해서 이쪽 아스팔트가 전체적으로 들려 있고 토산물도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토산물을 걷어내는 작업이 한창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대쪽을 한번 보실까요? 이 주택이 전소된 상태고요. 그 옆으로는 옹벽이 무너진 산의 모습도 보입니다. 주택이 무너진 이유와 옹벽이 무너진 이유 모두 폭우 때문이라는데요. 주민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폭우로 인해서 동네에 피해가 큰 것 같아요. 네. 좀 어떤 피해들이 있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요 뒤에 있는 집은 이번 폭우에 전소된 게 아니고 약 한 달 전에 있었던 용인시에 있었던 큰 폭우에 이 집이 전소가 됐었고 그때 옆에 산사태가 같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는데 그때 제대로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번에 또 큰 피해를 이렇게 맞다 보니까 산에 있던 그 토산물들이 추가로 더 많이 쓸려 내려와서 저희 살고 있는 이 집까지 지금 토산물이 덮쳐온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비가 끝나지 않고 앞으로 또 더 이어진다고 해서 저희는 지금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모쪼록 더 큰 피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 동네에 피해가 무척이나 큰 상태고요. 또다시 오늘 저녁 용인시 지역에는 경기 남부 지역 모두에 많은 비가 예고된 상태입니다. 모쪼록 주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없기를, 경기 남부 지역의 피해가 더 이상 없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의 산사태 피해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